여러분, 잘 들려요? 잘 들리면, 아무 이모티콘이나 하나 써주세요.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오케이. 이 시간에 다들 안 주무시고 있네. 네,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뭔가 혼잣말 하는 것 같다. 사실 이미 자야 되는 시간을 지났잖아요. 자야 되는 시간이 지나서 얼굴 보이는 브이앱을 하면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실까 봐. 잠깐만요, 지윤. 인사하고 가. 판타지 안녕. 판타지 안녕. 내가 오늘 이거 브이앱 제목을 뭐라고 했죠? 내가 이거 브이앱 제목을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오늘의 주제. 맞아, 맞아. 뭔가 여러분들이 팬카페에 글 올려주시는 이제 편지 같은 거를 받아서, 혹시 내 목소리 커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커요? 그 통화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입쪽에 갖다 대고 있어가지고, 아, 딱 좋구나. 오케이, 이렇게 말할게요. 그 팬카페에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읽다가 하나하나 뭔가 답장을 하고 싶은데, 제가 텍스트로는 제 그런 표현을 잘 못하겠어서. 아, 끊겼구나. 오케이. 아이고. 뭐야, 지금도 끊겨요? 아니, 이게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그 텍스트로는 표현이 잘안 돼서 이게 음성으로 답장을 하고 싶었어요. 숨쉴 때는 뒤로 가달라고?
그냥 뭔가, 이거는 내 목소리만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막아 뜨지 않게 계속해서, 로운이가 듣고 있다고요? 로운이, 로운이가 듣고 있다고? 허허. 허허. 아니, 왜 듣고 있죠? 로운이 지금 안 자나요? 그래도 이런 피드백 너무 좋습니다. 서구가 방금 톡이 왔는데 되게 잘 듣고 있으니까 화이팅 하래요. 네. 아무튼. 뭔가 다원이처럼 제 방송 중에 자기 할말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제 방송을 잘 듣고 있다고 해주는 이런 서구. 제가 저번 브이앱에서 그랬죠. 질투 나니까 다른 멤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오늘 서구까지는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구 서구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브이앱을 킨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다가 여러분들 잠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랑 토론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은요,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듣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난 도저히 못 듣겠다. 하면 바로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떤 그런 짤막한 사진을 봤는데 짤이라고 하죠. 짤을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현금 5억 받기 대, 그러니까 현금 5억 받을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입학할지 선택하세요.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5억을 일시불로 지금 받을지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아이고, 님들, 5억이라고요? 여기에는 캠퍼스의 낭만은 없나요? 지금 고3이라서 대학 가는 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뭐, 과를 좋은 데를 가서 돈을 벌겠다. 미안, 돈이 최고야. 어떤 분은 대학은 잃었으니 그냥 5억을 받을래. 김영빈 같은 선배 있음 가지. 제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요? 저 같은 선배 굉장히 많을 거라고. 또 이러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김영빈 또 헛소리 한다. 막 이러면서. 판타지 분들 막. 김영빈 같은 선배 없어. 알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인데 저 같은 선배 있대요. 네,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굉장히 반반 갈렸는데 이제 저의 의견이 중요하죠. 저는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저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지만
저는 제가 여행 가고 싶은 나라에 아무 데나 대학을 가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유럽 쪽에 있는 어떤 그런 나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돌스러운 답변 아니냐고요? 아니죠. 아이돌스러운 답변이 뭐예요? 그런 게 있나? 저는 그런 약간 낭만이 있어요. 대학교 캠퍼스 생활보다 뭔가 그런 거 느껴보고 싶어요. 그런 해외에서 대학 다니면서 해외 친구들을 좀 사귀고 그 나라 언어를 습득을 해서 저는 그렇게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영어 같은 거 되게 잘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5억으로 여행을 다닌다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그러게요. 남녀노소 진짜 불문하고 정말 언어 잘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언어 잘하면 되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약간 섹시함이 있는 것 누나 통장 줄게. 유학 가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운데 못 주잖아요. 줄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러면 좋아요. 정말 쉬운 주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평생 사는데 계절이 하나밖에 없다면 봄, 가을 말고 여름과 겨울 선택해야 돼요. 평생 사는 동안 이 계절밖에 없는 거야. 여름과 겨울. 뭐 간략하게 뭐 이유 정도 짧게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 맞네요. 굳이 둘 중에 골라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안 고르셔도 돼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겨울은 낭만이 있어서, 겨울에 눈밭에서 영빈이랑 굴을 내. 여름은 화나. 그냥 없어도 돼. 여름이 비교적 많이 없네요. 여름이 좋다 하시는 분은 겨울에 뼈가 시려서 여름에 산다는 분도 있고, 맞아요. 지금이 여름이라 겨울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어요. 여름은 전기값이 많이 나간대요. 난 겨울에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아, 여름은 벌레 때문에 싫다고? 여름 향기에 춤춰야 돼서 여름을 택하신 분도 있어요. 와, 센스. 추울 땐 껴입으면 되는데, 더울 땐 벗을 수가 없. 점점점.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여러분들이랑 자꾸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맨날 바뀌거든요, 수시로. 근데 저는
올해 여름에 하고 싶었던 거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여름이 되게 좋은 건, 첫 번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도, 제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겨울은 추워서 이불 밖으로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만 있으면 스키장을 못 가신다고요? 아니요, 여름에도 스키장 하는 데가 있지 않나, 물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다에 가서 뭔가 되게 그런 해수욕장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그니까 완전 대낮에. 어쨌든 올해 여름은 조금 시기상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나 겨울은 이런 야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서. 뭔가 저는 여름이 지금은 좋아요. 또 무슨 주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김용빈, 로망이 꽤나 있는 편. 여름엔 땀 냄새가 너무 싫다고요? 그럴 땐 바디 판타지를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향기가 좋을 거예요. 영균이랑 천년의 사랑 부르기 대 인성이랑 샴페인 부르기. 이거는 다른 멤버 언급이니까 피할게요. 아, 괜히 읽었다. 다른 멤버 좀 그래요. 내 얘기만 해줘요. 저는 인성이랑 샴페인 부르겠습니다. 다음 생에도 아이돌을 할 건지, 평범한 대학생 또는 직장인을 할지, 저는 아이돌을 할 겁니다. 아이돌을 해서 또 판타지 만날 거예요. 대학생을 갔을 때, 일반 직장을 가든, 뭐, 일반 생활을 한다고 쳤을 때, 또, 판타지랑 같이 놀수 있으면, 판타지랑 일반 그 생활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벌써 졸리시대요. 벌써 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어쨌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돌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아이돌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할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서.
이거 재밌다. 세계 최고의 래퍼 대 세계 최고 발라더. 저는 무조건 발라더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싶거든요. 노래를 잘하면 섹시해요. 안 한다고? 대부분이 안 한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네요. 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미안해요. 너무 솔깃한 댓글이 있어서 잠깐 딴 데로 샜다 왔습니다. 아이돌 해서 셉구랑 친구할래. 왜요? 지금도 나는 다른 아이돌 분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나는 여러분들밖에 없는데. 아이돌 하면 나랑 친구 못 할걸요? 아이돌에서 영빈이랑 같이 무대한다고? 저는 정말 지금 생각나는 친한 연예인이 없어요. 빅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연습생 때 재밌는 얘기요? 연습생 때 재밌는 얘기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와서 또 있을까 싶네. 연습생 때? 이게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항상 그 원했던 게 있거든요. 연습생 때. 정말 나는 데뷔해서 정말, 무대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기분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무대 올라가면 재밌겠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멤버들끼리 이렇게 같이 있거나 잠깐 쉬는 시간에 밸런스 게임을 해요. 뭐 디오빗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간다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지금 걱정거리를 싹 없애주면서 뭐 앞으로 쭉 살기 대 디오비로 돌아가서 이 멘탈을 그대로 들고 가서 디오비대로 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영화 있지 않나? 그내 선택의 하나가 어긋나면 미래가 바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저번 주 월요일 내 비너스로 입덕하신 분이 있어. 만약에. 근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삶을 살아서 저번 주 월요일 비너스를 안 했어. 그러면 입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어바웃 타임 내용이구나. 그렇구만.
마피아 게임을 같이 하자고요? 마피아 게임을 어떻게 같이 하지? 웹툰 보는 거 있냐고요? 아, 아니요. 저는 웹툰을 한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나? 맨날 보려다가 맨날 까먹어요. 아, 어하루 내용이라고? 맞아, 맞아. 어하루는 오늘, 맞아요. 언급하셔도 됩니다. 사고니까요. 아, 그 어몽어스라는 게 마피아 게임이구나. 보는 드라마? 저는 요즘 본 드라마 없어요.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 리더라는 이름을 갖고 나서 좋았던 점 있어? 그러게요. 아, 이 얘기 해주면 여러분들 좀 새롭겠다. 제가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FNC에 처음 입사해서 얼마 안된 시기였는데, 원래 같이 연습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연습생 리더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습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연습생을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리더의 역할을 제가 하게 됐고 또 그때 당시에 상무님이 저한테 너가 연습생 애들 잘 하면서 너가 리더를 해라 하셔서 뭐 일단은 네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데뷔할 때도 이 우리 SF9의 리더는 영빈이야 라고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리더를 딱히 안 정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리더를 했을 때가 연습생이었는데, 기분이 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 리더를 이제 하게 됐을 때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런 정말 지금까지 리더라는 생각을 잘 뭔가 내가 리더야. 뭔가 아, 그건 있었다.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니까 내 행실에 문제가 있으면 좀 멤버들이 봤을 때좀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있겠지? 뭔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항상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건 그냥 좀 순간순간 되게 아주 가끔 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면서 저한테 포커스가 올 때가 있어요. 가끔. 아, 그건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근데 리더라는 게요, 사실 여러분, 우리 팀은 그러게요. 정말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이지만 멤버 개개인이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르고 되게 다른데 되게 비슷해서 잘 맞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수로서의 그런 욕심이 많아서 다 잘하니까 연습생 때 리더는 약간 그런 거였죠. 춤을 이제 맞추고. 그때는 리더로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대열 맞추고, 안무 맞추고.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대표가 되거나, 어떤 장이 됐을 때, 그런,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해주신 말이 있거든요. 그 프레임에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되게 위험하고, 위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판타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셨대요. 너무 힘들대요. 사장님이시네. 꼭 직원분들에게 좋은 사장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투 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와, 벌써 34분 했다고 누가 시간을 알려줬어요. 아니, 왜, 항상, 이건 비너스가 아닌데, 오늘 되게 재밌게 브이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또 진지해졌다. 그러면, 내가 존댓말을 하니까, 친근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반말을 할 거예요. 왜냐? 친근감을 느껴서 빨리 자라고. 진짜 통화하는 것처럼 얘기할 테니까. 아니, 이런 리액션을 하면 내가 뭘할 수가 없는데? 나도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잘 거야. 아침까지 안 돼. 아침까지 어떡해. 빨리 자야지. 그래서 내일 뭐 해? 내일 일요일인데 쉬겠지? 당연히. 아니, 미안한데 대답을 해줄래? 다들 울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 내일 위해서 빨리 자야지. 근데 지금 자면, 내일까지, 아니네, 오늘이네. 몇 시간 못 자겠다. 그래, 내일 좀 늦잠 자. 배고프다고? 지금 배고프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배고프면 잠이 깨니까, 지금은 일단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배달 주문한다고? 큰일 났네. 판타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지금 무서운 이야기 하면 잘 거야? 내가 이 브이라이브를 끄자마자 나는 맥주를 마실 거거든? 되게 무섭지? 내 무서운 이야기는 항상 먹는 얘기라고? 아, 맞아. 태풍을 넣었는데.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 날라가겄다. 날라가지 않게 집에 잘 있어야 돼. 솔직히, 되게 맥주 마시고 싶어. 나 지금 침대에 앉아있거든, 그냥. 그래서 핸드폰 조금 하면서, 팬카페도 들어갔다가, 뭐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인터넷 서핑 좀 하다가, 맥주 좀 마시면서 잘것 같아. 안주? 나 안주 잘안 먹어. 나는 술 먹을 때 안주 잘안 먹어. 나는 술 먹을 때 안주 잘안 먹은 것 같아. 근데 술 얘기 안 할까 봐. 아까 고3 친구들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대화 못끼잖아. 우리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 우리 고3 친구들, 미안. 5살. 02년생? 02년생이면 몇 살이지? 너몇 살이야? 02년생이면 나
나 공군데? 그럼 형 누나네? 아, 02면은 고3? 나 공군이니까 나몇 살이지? 12살인가? 난 12살. 미안, 미안. 가끔 술이 땡길 때가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거 있지 않아? 나는 뭔가 이유 없이 술이 땡길 때가 있더라고. 그니까, 1909년생이라고 한 사람 지금 잠깐 나올래? 저기, 내가 코로나니까 봐줄게. 코로나만 없었으면 넌 지금 잠실 앞으로 와야 될 거야. 거기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낼 거야. 1909년생이라고 한 사람 진짜 코로나가 살린 거야. 아니었으면 만났다, 우리. 만나서 내가 혼냈다, 진짜. 왜 잠실이냐고? 몰라, 갑자기 생각났어, 잠실. 잠실 뭔가 가고 싶어. 구경한다고? 구경 와. 내가 저 대관 해놓을게. 아니, 근데 우리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안잘 거야? 빨리 자야지.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 큰일 났네. 재우려고 했더니. 쌈캐팅? 묘캐팅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따라와야 돼. 오늘? 오늘 계속 집에 있었는데, 나? 오늘 어디 안 나갔어. 회사도 안 갔어. 나 오늘 계속 집에 있었어. 집에서 찬이 맞이하고, 찬이 들어오는 거. 휘영이, 재윤이 또 운동하고 들어오는 거, 마중 나가고, 거실로. 영화? 영화 봤지? 우리 그거 볼까, 영화? 그거? 저번에 추천해줬던 거? 코코. 코코 볼래? 보는 건 같이 보는데. 아, 맞다. 다른 멤버 언급하지 말랬는데, 내가. 미안. 지금 말고, 내일. 같이 보는 건 같이 보는데, 떨어져서 봐야 돼. 각자 집에서. 오늘 영화 안 보고, 그, You Kids on the Block? 그것도 보고, 그 뭐였지? 프로그램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여진구님이랑 누구였지?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인데 손님 이렇게 맞이해서 하는 잠깐 봤어 잠깐. 바퀴 달린 집 맞아 그건가 봐. 제목은 몰라. 오늘 잠깐 봤거든. 처음부터 본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게 재밌어, 나는.
유퀴즈 온더 블럭 그거랑 바퀴 달린 집 재밌더라. 반말 잘한다고? 빨리 재우려고. 아니, 자다가 바퀴벌레 나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자다가 귀신 봐라. 너 뒤에 귀신 있다, 지금. 메롱. 아무튼 생각보다 나는 한 20분 하려고 했는데 50분이나 해버렸네. 아무튼 이제 진짜 슬슬 자자. 정말 나도 맥주 한 반캔 마시면 잠들겠다. 내가 내 스스로를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고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방송하면서 맥주 먹으면서 방송할게. 지금은 술 먹는다고 하면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 미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별똥별 보러 가자. 나도 별 보고 싶다. 저거 태풍 좀 지나가고 날씨 좋을 때 한번 또별 보러 갑시다. 아무튼 오늘 뭔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았어. 근데 나 지금 누워 있어서 잠들 것 같거든. 내가 말하고 내가 잠들 것 같아. 내 목소리 되게 잠 오는 목소리라는데 내가 듣고 내가 잠들라 한다. 가끔 새벽에 오늘의 주제라고 해서 브이라이브 찾아올게. 그때 또 이렇게 보이스 원리로 우리 또 얘기 많이 하자. 그때는 진지한 거 말고 친구처럼 사는 얘기 좀 합시다. 본인들의 취미나 이런 거. 아무튼 얼른 자고 내일 쉬는 날이니까 푹 자. 야, 별도 보고 잠들기 전까지 방송도 하고 재밌는 거 많이 하네. 아무튼 우리 새벽 메이트 합시다. 새벽 메이트. 안녕. 갈게. 다음 또 새벽에 봅시다. 갈게. 안녕. 뿅.